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구청백 발교재 7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연문법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영작연습 청개구령단어 3300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구청백 가위바위보, 이 세 권의 시리즈 교재를 통해서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위 교재는 끝냈고요. 지금은 바위 교재. 오늘은 그 7회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도전 연장강 수능 연단어 구청백 바위 해놓고, 설찬 출판사 시중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을 영작을 할 때 꼼꼼하게 읽고서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독양연문법 교재를 통해서 익힌 자신만의 어법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빈칸을 고민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홈글리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그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독양연문법 교재나 영장연습 청개구령단어 3300교재 또는 도전영자광 가해교재 또는 이교재 앞페이지들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단어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온전하게 빈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에는 주로 오늘 학습한 단어들이 위주로 들어가고요. 어떤 경우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1번. 최소 6개월 동안 이 기관에 수감된 마약 중독자 13명이 간 기능 검사와 간 조직 검사에 자원했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자원했다. 이거죠. 과거 시제입니다. 주어는 주어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 마약 중독자 13명. 이게 주어죠. 그런데 이 마약 중독자들을 꾸며주고 있는 말이 있죠. 수감된 마약 중독자예요. 어디에? 이 기관에 수감된 마약 중독자. 얼마 동안? 최소 6개월 동안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서 꾸미는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주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자원했다. 뭐에? 간 기능 검사와 간 조직 검사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13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13명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마약 중독자. 자, at this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죠. 이 기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기관에 수감된 이란 표현을 이렇게 써져가지고, 자, 수감하다 다란 표현 우리가 학습했죠, 오늘. 수감하다, 이거를 수감된 이렇게 형용사로 만들 수가 있죠. 수동의 의미가 되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은 과거분사가 있죠. 그래서 이 동사의 과거분사 PP형을 써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13 여기는 그럼 뭡니까? 마약이란 말 나오면 되겠죠. 마약. 그 다음에는 중독자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3, 자, 마약이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어요. 그랬죠? Narcotic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Narcotics. 중독자,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이에요. Addict. 복수로 Addicts. 수감하다,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PP로 만들면 되죠. Imprison. 이거를 Imprisone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t this, 기관, 그러면 기관은 Institution.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남은 말이 주어 부분에서 남은 말이 최소 6개월 동안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6 month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최소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for, 자,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최소한도 이거 있었죠. minimum, for a minimum of 6 months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a minimum of 6 months.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가 되겠네요. 동사 자원했다, 자원하다라는 단어 표현 알고 있죠. 이미 volunteere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뭐에 for 써가지고 간 기능 검사와 간 조직 검사 이렇게 하면 되죠. 간 조직 검사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 간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간은 장기 중에 하나 간. 그래서 liver 기능 function test and 간 liver. 자, 조직 검사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죠.
biopsy, 생체검사, 조직검사, biopsy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13, 저기 마약, narcotics, NAR, narcotic.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마약의 이런 표현이죠. narcotic addicts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마약이란 표현으로 명사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S를 많이 붙였었죠. narcotics addict, ADDICT. 복수로 써야 되겠죠. 13이니까. addict, 수감된, imprisoned, imprisoned, imprisoned at this 기관,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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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동안, 최소라 했으니까, for a minimum, minimum, minimum of 6 months. 이 사람들이 자원했다, volunteered, V-O-L-U-N-T-E-E-R, volunteer, 자원하다, 라는 동사죠. 과거로, ed, volunteered, 뭐에, for, 간, liver, 기능, function, F-U-N-C-T-I-N, function test, inner, 간, liver, 조직검사, biopsy, B-I-O-P-S-Y, biopsy,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Certain narcotics addicts imprisoned at this institution for a minimum of 6 months volunteered for liver function tests and a liver biopsy.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들의 음주를 주변 환경이나 자기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랬어요. 동사 부분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이죠. 현재 시제입니다. 사실 동사가 안 보이죠. 일반적인 이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삽입해서 주어 동사를 갖춰준다. 현재 시제로 맞춰주면 되겠고, 자, 주어는 주어가 상당히 길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들의 음주를 주변 환경이나 자기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전체가 다 주어 부분이죠, 사실은. 뭐뭐 하려고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표현은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있죠. 자, 주어가 이렇게 길 때 가주어 있을 수고 진짜 주어를 뒤로 빼는 수가 있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거 to 부정사를 진짜 주어로 해가지고 뒤로 뺀다면, 자, 돌리려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뭣뭣을 뭣뭣을 탓으로 돌리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blame A on B라는 표현을 얼른 떠올리면 되겠죠. 그렇게 돌리려고 하다, 뭣뭐 하려고 하다 그러면 try to 부정사 연결하면 되겠고, 이렇게 try to 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뭐뭐 하려고 하는 것, 이거 to 부정사를 이용할 건데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랄랄라 해갖고 쓰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어법 지식을 갖고 있으면 쉽게 영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It's typical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가주어 is를 써가지고 현재 시제로 is를 썼고요. typical 전형적인 일반적인 이런 표현이죠. 그래놓고 뭐 자, to try, to 부정사, 이게 진짜 주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try to, 그러면,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돌리려고 하다. 뭐뭐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다 할 때, blame A on B라겠죠? 그래서, to try to blame their drinking, 그들의 음주를, 자기들의 음주를, 뭐 탓으로 하다 할 때, on 써가지고, on, 뭐에, 주변 환경이나, 자기들 주변에 다른 사람들, 요 탓으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주변 환경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고, 또는 or 환경이나 자기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 others around them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 to 부정사 앞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누가 이렇게 try to 하려고 하느냐,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한 단어로 알코올 중독자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alcoholic, 이거. 자, 중독자들이니까 복수로 alcoholics. 이렇게 복수로 쓰시면 되겠네요. 다 말했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It's typical for, 여기, 알코올 중독자들, alcoholics. A-L-C-O. holic. 복수로 alcoholics. To try to,
무엇을 탓으로 하다. blame. they're drinking. blame A on B. on. 자, 이게 주변 환경, 이거 표현 알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circumstance, C-I-R-C-U-M-S-T-A-N-C-E, circumstances, 복수로 보통 많이 쓰죠. or others around them,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t's difficult for alcoholics to try to blame their drinking on circumstances or others around them.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한 남자의 장례 후,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죽은 동료에 관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그들 중 한 사람의 집에 모였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모였다. 이게 동사 부분이죠. 자, 과거 시제입니다. 주어는 그의 친구들이죠. 그의 친구들이 모였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의 집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 왜요? 마시기 위해서. 뭐를? 술을.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근데 뭐에 관해서? 그들의 죽은 동료에 관하여. 참,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어땠지, 어땠지. 이렇게, 조문을 가가지고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한 남자의 장례 후라는 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after가 뭐뭐 후에란 표현이니까, 한 남자의, after a man's, 장례란 표현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장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장례, 장례식, 매장, 이런 표현, burial. 자, 주어가 그의 친구들이었죠. His friends. 동사 부분 모였다. 지로 시작하니까 gathered. 어디에서? At. 그들 중 한 사람의 집에. 그랬으니까 one of their homes. One of their homes. 왜? To drink together.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남은 말이 그들의 죽은 동료에 관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죠. 대여가 나온 거 보니까 그들의 죽은 동료에 관하여. 자,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 라는 표현 세 단어로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With respect to 이 표현,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 이 표현, With respect to their 죽은이란 표현,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Departed 동료란 표현도 오늘 학습했죠. Comrade 이 표현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After a man's 장례, 장례식, burial, B-U, burial, bury, B-U-R-Y, 이거 bury, 묻다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b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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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I-A-L. His friends 모였다, gathered, G-A-T-H-E-R-E-D, gathered at one of their homes to drink together,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하여, with respect to, with respect, to 그들의 죽은 departed, D-P-A-R-T, departed 동료 comrade, C-O-M-R-A-D-E, comrade.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After a man's burial, his friends gathered at one of their homes to drink together with respect to their departed comrade.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분석을 해서 동사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앞으로 수일 동안 지역 전역의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호수의 얼음 두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이죠. 현재 시제 수동태죠.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be, 비동사 수동태니까 be expected to 부정사항이라면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이런 표현이죠. 자, 현재 시제로 가면 되겠고, 주어는 지역 전역의 기온, 요거의 주어가 되겠네요. 앞으로 수일 동안 이런 표현, 부사구는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동사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죠.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디에다가? 호수의 얼음 두께. 이렇게 하면 되죠. 앞 문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앞에 쭉 전체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이게 그렇게 되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호수의 얼음 두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직접적인 영향.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볼게요. 주어가 지역 전역의 기온이라고 했어요. 자, temperatures, 기온이죠. across the region, 지역 전역의 기온, 이 표현을 across를 써가지고 temperatures across the regi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부분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동사 부분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be expected to 명사 이렇게. 자, 이 주어가 하나만 치더라 그러면 temperatures 복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are로 써야 되겠네요. are expected to climb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일 동안 이 표현을 over the coming day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ays니까 앞으로 오는 날들이니까 over the coming days 앞으로 수일 동안이라는 표현. 그렇게 되면 앞 문장 전체를 받아가지고 관계대명사 쓰면 되죠. which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런 표현이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have an impact on 이 표현. 직접적인이라는 표현. direct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have a direct impact 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호수의 얼음 두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얼음이 있죠. ice on lakes가 호수이니까 두께란 표현. ice 두께.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습니다. thickness, ice thicknes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temperatures across the region 뭔 말 것으로 예상된다. are be expected to, be expected, expect, expect, ed, expected to climb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over the coming days 앞으로 수일 동안. 그렇게 되면 which 이게 will 영향을 미칠 것이다. have a direct impact on 이렇게 쓰면 되죠. impact, impact on 얼음 두께, ice thickness, thickness, thickness on lake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emperatures across the region are expected to climb over the coming days, which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ice thickness on lakes. 자, 여기까지예요. 순, 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입니다. 오늘 학습한 것은 오늘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imprison 그러면 수감하다, 감옥에 가두다, 감금하다, 투옥하다 이 표현. minimum 그러면 최소한도, 최저치, 형용사로 최소한의, 최저의. departed 세상을 떠난, 죽은 이런 표현이죠. liver 간이죠. addict 중독자. alcoholic 알코올 중독자. thickness 두께. narcotic, 마약의, 형용사로 마취성의. 자, 명사로는 이제 마취제, 마약 이런 표현인데 보통 s를 붙여서 많이 쓰죠. 자, 그리고 biopsy, 조직검사, 생체검사. comrade, 동료, 전우, 동지, 친구 이런 표현이죠. with respect to 뭐뭐뭐,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라는 표현. blame A on B, 이 A를, 요거를 B의 탓으로 하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Have an impact on 뭐뭐뭐 그러면 뭐뭐에 영향을 주다.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Have a direct impact on 이렇게 쓰면 되죠.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